세비룸입니다. 자, 이 세비룸은 예전부터 우리가 나물로 많이 해 먹었어요. 나물로 어떻게 된장에다 데쳐서 된장에다 묻혀갖고 절에서도 많이 먹고 민간에서도 어려울 때 나물 대용으로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보십시오. 이 색깔이 여기는 줄기는 빨갛고 잎은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일명 오행의 약초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빨간색은 심장 소장에 좋고요. 이 초록색은 간 담에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 이 뿌리는 이렇게 흰색을 떼요. 그래서 폐 네. 대장에 좋고요. 네. 그다음에 꽃은 노랑색이어갖고 위장 비장에 좋고요. 씨앗은 검정색이라서 신장 방광에 좋아서 이 세비룸은 만병통 치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장육부에 모든 장기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세비룸을 한 4월 전에 채취를 하고 말린다고 말렸는데 아직도 수분이 이렇게 많아요. 수분이 워낙 많은 거라서 제가 햇빛에다 좀 말렸고요. 너무 큰 것은 이렇게 제가 자르는 걸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칼로 자르셔도 되고 가위로 이렇게 가볍게 자르셔도 됩니다. 잎 따로 줄기 따로 하면 좋은데 너무 분류하기가 힘들어갖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냥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이게 신장이 좋은 부분이에요. 이게 수분이 인별나게 많고요. 이 차는 특히 이제 어디에 좋냐면 그 여자들 호르몬에도 좋아요. 그래서 위장에다도 좋고 또 자궁 쪽에 염증, 자궁염에도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간에 또 좋다고 그러죠. 간 해독제로 또 널리 쓰고 있어요. 간에도. 네. 스님 오장에 두루 좋은 건 차네요. 네, 이 차는 두루두루 좋은 차입니다. 그 씨앗은 또 약대로도 쓰이고 있고요. 꽃은 또 위장에 좋아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 유방암이셔가지고 수술을 유방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꾸준히 이 차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걸 드시고 효과를 많이 보시고 그분은 이 차를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보다. 사람마다 이제 체질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다르고 다 좋으니까 네, 네. 증상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손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나 미리서 채취를 해갖고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놓고요. 흙이 많아요. 그 흙을 잘 깨끗이 채취를 하시고 나서 세차를 잘 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으셔야 해요. 따르고 나서 또 저는 씻었거든요. 아까 그렇게 따르고 나서 또 잘랐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세비룸은 유별나게 다른 애들보다 수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개를 차로 만들기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인데.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갖고 해주세요. 너무 양이 많이 넣고 한 번만 드니까.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뿌리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오늘은 줄기, 뿌리는 따로 지금 햇볕에서 말리고 있고요. 이 줄기하고 잎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수분이 다른 애들보다 많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4,000수종의 약재와 약초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약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양방약에 의지 안 해도 이 좋은 약재를 갖고 내 몸과 내 가족들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도 우리가 대추차를 만들었지만 대추차를 만들어서 끓인다고 생각하고 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차들인데 가볍게 차를 대추를 썰어서 말려서 덮어서 다시 차로 만들어서 뭐 생강이나 계피나 아니면 황기라든가 이렇게 보혈제로 이용을 해서 브랜딩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 차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오장육부에 스님이 늘 강의하면서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이해를 해서 목은 간담을 의미하고 신맛을 의미하고 토는 위장, 비장을 의미하고 뭐를 의미해? 단맛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신장 방광을 의미해요. 검정색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간장을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는 심장 소장. 심장 소장은 빨간색, 그 색깔을 이용해서 식물을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식물과 그 색깔과 그 식물의 심장은 쓴맛이라서 거기에 맞는 약재로서 이용이 될 수가 있고 오장육부, 오행의 맛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차를 갖고 오행차를 강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예. 또 보살님들도 들어보시니까 금방 이제 딱 답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스님. 네,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많이 뜨거우니까 이것도 역시 주걱을, 나무 주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청이 잘 되어야 합니다.
차는 스님 살청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이 살청을 많이 해야 되나 봐. 아니, 살청을 많이가 아니라 고온에서 네, 차가 고온에서. 제대로 속까지 다 열기가 전달돼서 이 살청으로 인해서 차가 오랫도록 보관을 하고 차의 이제 맛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차를 잘 덮고 속까지 잘 익혀져야 돼요. 잘 덮어지지 않는 차는 보관하고 벌레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살청 연구. 그래서 저는 제 차는 항상 5도 고온에서 차를 덮습니다. 고온을 5일을 말렸는데 차가 아직도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물만 나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서 묵나물을 만들어서 그냥 차의 기본적인 살청 과정만 거쳐갖고 집에서 묵나물을 해서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물의 날것은 렉틴이라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으로부터 우리 몸의 염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고 음식을 나물도 묵나물을 해서 드시면 이렇게 살청을 해서 말렸다가 이제 네, 네. 불 나중에 먹어도 네. 불려서 네 불려서 먹던가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건강을 위해 나물을 오랫동안 보존도 할 수 있고 여름에 제철 음식을 보존해서 겨울에도 드실 수가 있고요. 비타민을 겨울에는 우리가 비타민 섭취하기가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도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식품을 먹을 수도 있고 식물이란 자체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동물, 식물들이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포식자를 공격하기 위한 독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도 독성이 많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분노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독성이 엄청난 그 치만에도 독성이 있고요. 식물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공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렉틴을 잘 제거해서 안전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주염이 많으신 분들은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식물을 날걸로 먹었을 때 치아가 안 좋고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치주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음식을 날 음식을 먹었을 때 채소를 먹었을 때와 이렇게 잘 익혀진 묵나물이라든가 차를 먹었을 때 건강 상태, 잇몸의 상태도 많이 달라진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꼭 조리법을 잘 활용하셔갖고 네. 네. 차나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드시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좀 무병장수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저, 지금 많은 관객이 있는데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지금 줄기가 잘 안 익어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줄기를 잘 이렇게 눌러보고 있어요. 줄기가 이렇게 좀 잘 익어져야 하는데 또 수분량이 워낙 많아서 좀 살짝 데쳐서 이렇게 잘 살청을 하면 어떨까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 가볍게다가 가볍게 살짝 넣어서 네. 숨을 조금 주고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볶으면서 자기 몸에 영양분이 안에 침투돼서 나오는 것 좀 다르기 때문에 노화 내려가지 네. 않으니까 이거는 네. 다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에 볶음을 하겠습니다. 자, 차를 살펴 보고 있고요. 이 살청된 차를 위해서 제가 다시 이제 여기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반드시 차에 온도를 한번 떨쳐주는 게 좋고요. 일단 뜨거우니까 항상 수건을 이용해 주시고요. 온도를 바로 떨쳐주세요. 이거 내리는 순간이 살짝 탑니다. 그래서 바로 온도를 내리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차를 만들 때 맛있는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도를 바로 다 떨쳤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뜨거운 김을 다시 식혀주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원래 뜨거운 거 잘 집는다고 소문났는데요. 이건 상당히 수분이 많아서 화상 위험이 높습니다. 일단 수분을 좀 잘 뜨거운 온도를 식혀주겠습니다.
세비룸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항암에 좋은 세비룸차. 여성의 유방암, 자궁염증, 자궁내막염에 좋은 차입니다. 심장, 소장에도 좋아요. 붉은기가 많잖아요. 심장은 쓴맛을 간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차 안에도 신맛, 단맛, 쓴맛 이런 맛들이 다 오미가 간직되어 있는 차입니다.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습니다. 이 차 맛이 굉장히 궁금하죠? 네, 네 스님.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소금 이제 한번 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인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져있는 차를 이렇게 굉장히 얘는 미끈미끈 거립니다. 줄기는 잘 유념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스님이 유념하는 과정에서도 차의 맛이 네. 다른 거죠? 그렇죠. 유념은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유념의 시간, 강도에 따라서 아. 차가 오랫도록 잘 우러나느냐 아니면 차가 금방 우러나고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굉장히. 아, 그래요, 스님? 네. 제가 이 차가 물이 끼가 너무 많아서 살짝 물기를 짜보겠습니다. 물기가 너무 많습니다. 붉은 맛이, 붉은 물이 많이 나오는지. 붉은 물이 나오네요, 선생님. 붉은 물이 많이 나오네요. 빅키처럼 많이 나오죠? 네. 심장이 많이 좋은 차라고 느껴지네요. 빨간 거는 비트 같은 것들? 네네, 맞습니다. 심장에 좋나? 심장, 소장. 아, 이렇게 오장 있고. 꽉 차있는 장과 비어있는 장도 있는데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나오는 집이 약간 끈적끈적하네요, 요즘에. 네, 네, 맞습니다. 유념할 적에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안 해도 그건 상관은 없는 거죠? 되도록이면 아, 같은 방향으로 하고 다시 아. 반대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차 맛이 균일합니다. 그 옛날에 그 조개 오페류 같은 거 데칠 때도 이렇게 꼬막이죠? 네. 한쪽 방향으로 조개 올리라고 갖다 보시면. 아, 그래요, 스님. 네, 그래야지 골고루 차가 한쪽 방향 익어진 쪽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지는 제대로 익어지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돌리다 보면 어느 곳은 익어지고 어느 곳은 안 익어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잘 이렇게 살 그 원리가 있네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힘들다. 다시 온도 끄면서 듣겠습니다. 스님 이 차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차네요. 네, 차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수분 다 날리려면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걸 5도에다 놓고 금방금방 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가 있어요. 뭐든지 그 수분이 날아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차는 진짜 수행하는 마음, 인욕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를 만들지 않으면 차가 어설프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린 맛도 많이 나고요. 잘못한 누르고. 그래서 스님이 차 맛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차를 만들 때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고 많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줄기가 두꺼운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살짝살짝 네. 한 번씩 눌러주고요. 네네. 그래야 차가 다 되면
차 만들었을 때 차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 한번 만져보시죠. 맛있겠죠. 수분이 참 많은 차네요. 많은 차네요. 이 줄기가 꽤 두껍네요. 한 잔의 차를 마신다는 게 긴 시간, 아주 오랜 노고 끝에 그 한 잔의 구농축의 키스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조리 시간이 차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차는 하나의 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차는 심지어 일주일도 걸리는 차가 있어요. 한 달도 걸리는 차도 있고요. 건조 기간까지 따지면. 근데 이런 차들은 그래서 차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입자도 미세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혈관에 끼어있는 염증들을 바로 치유를 해주면서 또 해독 기능도 뛰어납니다. 이 차를 약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이 될 수밖에 없네요, 스님. 네. 이거는 보면서 온 몸에 다 좋으니까 진짜로 만병통치약이야. 지금 이제 붉은기가 조금 많이 가셨죠. 네. 도사리 색깔이 됐어. 색깔이 이제 점점 그 독성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새빨간. 네, 자기 본연의 강한 성분들이 많이 사라졌고. 많이 줄었어요. 차의 본연의 색이 잘 우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자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수분이 많으니까 그냥 센 불에서 계속 지금. 근데 하나가 제가 달라붙었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막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는 온도를 살짝 떨치면 돼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떨쳐갖고 네. 자기 놔두면 이 수분에 의해서 이게 달라붙었던 게 다시 다 떨어집니다. 눌어붙었던 이런 프레이팬에 이게 다 떨어져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요령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경험을
이거 잠깐 이걸 다듬는 동안에 대추 차 아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대추차가 아주 건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촉촉한 윤기도 나면서 아주 아주 깊은 차 맛이 나겠어요. 말씀 잘하시네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차량을 줄였습니다. 네. 예. 맛이 나올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차가 정말 궁금합니다, 스님.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는 수분을 많이 말리는 게 최고입니다. 수분을 말려야지 차가 안 돼요. 더 잘게 잘라도 되고요. 반대가 잘라서 괜찮아. 아, 스님 그렇게 더 잘게 잘라서 해도 네, 되겠네요. 수분이 너무 많이 나서. 네. 더 잘게 자르셔도 돼. 줄기 부분. 스님 근데 배터리가 다 돼가고 네.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응? 어떻게 하냐고. 오늘 차는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몇 시간을 더 건조를 네. 시켜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컬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조금만 더 차가 익으면 아주 맛있는 새비름 차가 완성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